네, 우리가 매년 신년 새해가 되면 자기 띠를 말하지 않습니까? 근데 2019년 비해년은 돼지띠가 됩니다. 돼지도 뭐 굉장히 똑똑하고 청결하면서도 오랜 시절 우리한테는 수호자였으면서도 동반자였음을 밝혀서 올해 모든 사람들의 그 기원은 사실 행복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주제 자체를 행복한 돼지로 잡아서 전시를 하게 되었습니다. 일부에서는 희비지신들의 그 동물 신들이요. 이제는 우리 그 멧돼지 있지 않습니까? 그참 원시 사회에 있어서 굉장히 두려운 존재였는데요. 이 멧돼지가 샤먼을 통해서 신장으로 신격화되어서 토템으로 등장을 하게 됩니다. 불교를 만나면서 토속 신앙이 불교와 융화를 하면서 약사열의 신앙에 영향을 받아서 궁비라 대장이 나오게 되었습니다. 이 궁비라 대장이 우리 중생들을 보호해주고 고통에서 구제해주는 수호신으로 등장하고요. 또 우리가 잘 아는 서유기에서는 삼장법사를 만나서 좌파계가 참여를 하고 좀 좋은 활동을 많이 하는 초인종의 능력을 가진 신장으로 등장을 합니다. 그런 좌파계가 우리 사찰과 궁궐에 지붕 위에 잡상으로 등장하는 이런 모습을 담았습니다. 특히 통도에서 빌려온 궁궐의 잡상은요, 굉장히 코믹스러운 모습으로서 지금 현재 만화들, 서유기 만화에 등장하는 캐릭터와 크게 다르지 않는 참 즐거운 모습을 담고 있습니다. 2부에서는 속세로 내려온 돼지를 제물로 쓰는 모습을 종묘 제례의 모습과 함께 지금 고궁방문에서 빌려온 시정, 굉장히 귀한 유물입니다. 제사 도구로서의 모습을 보였고요. 중국 소수민족, 어떻게 보면 고구려 유민의 후손이라 볼수 있는 사람들이 사용했던, 제이 때 사용했던 돼지탈을 전시했고요. 오태동 문양혁명 시대의 보이차 등을 담았습니다. 3부에서는 60년 전인 1959년에 그 기회생들의, 돼지띠의 선배들의 그 자화상을 담았습니다. 아울러 역사상 돼지띠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 담았습니다. 1959년 당시의 달력들, 그 다음에 테마가 행복한 돼지여서요. 사성원 작가의 돼지의 모습, 첫눈의 모습, 첫눈을 반기는 멍멍이만 있는데 오히려 돼지가 더 즐거워하지 않습니까? 더 IQ도 높고요. 그 돼지의 행복한 모습을 담아서 그 앞에서 팜플렛에 도장도 찍고 그 도장을 들고 사진도 찍는 포토존을 마련했습니다. 여러 가지 돼지가 있지만 가장 뭐 남는 것은 우리가 작신삼미라고 하지 않습니까? 새해. 그래서 신년 새해를 기대하는 의미에서 또안 좋은 일이 있으면 대비하는 측면에서 사주를 보는데요. 그 당사주에 나오는 돼지의 모습을 다 담았습니다. 채용 공간에서는 독톤 씨와 관련해서 중국 한대 유물들을 전시했고요. 유명한 우리 화가이신 장욱진 작가님의 부처와 돼지라고 하는 판화 작품을 전시했고요. 그다음에 맥강공예, 보리공예라고 해서 보리떼 줄기로 우리 자개처럼 만든 공예품으로서 집에 같이 사는 행복한 돼지를 구현해 봤습니다. 아울러 제주도에서의 도통씨의 모습을 코믹스럽게 애니메이션으로 담았습니다. 2019 기해년 돼지띠에 특별전으로 와주셔서 감사하고요. 이번 전시에 오신 분들은 나가면서 아, 이 전시 좋다 이런 것보다는요, 아, 올해 더 행복하게 살아야겠다라는 마음을 가졌으면 좋겠고요. 실제로 이 전시를 담당하는 저와 모든 사람들은요, 이 관람을 보고 관람객 모두가 오늘 하루에 앞으로도 60년 계속 평생 동안 행복했으면 하는 바람에서 만들었습니다. 꼭 행복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